우리나라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예요. 한 2, 3년 후는 훨씬 앞서가는 나라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미 년 하반기서부터는 뭔가 성과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. 수입하던 거 수입 좀 덜 할 거고 수출도 많이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빚전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일단 이 신축년이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죠? 그렇죠. 수고들 많으셨어요. 모든 분들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. 아마 이민열에는 더욱더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. 아, 정말요? 네. 매년에 선생님이 보셨을 때 우리나라의 국운이 과연 어떨지 한번 말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네. 이민년에도 그 운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바뀌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운대가 조금 더 새롭게 변해가는 운대예요. 그나마 또 대선이 있어가지고 대선으로 인한 흐름이 좀 더 달라지겠죠. 그래서 경제면에서는 전반기에는 별로지만 후반기가 되면서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. 그래서 후반기에 들어서면은 경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. 그래서 주식도 널뛰기 하던 것도 좀 이제 주식이 이제 어느 정도의 다시 평정을 좀 찾아가는 한 해가 될 거니까 그동안에 주식 하셨던 분들, 개미군단들 조금 더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주식은 내가 저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 군데다 몰빵은 하지 마십시오. 아, 몰빵은 안 된다? 절대 주식 몰빵이 안 돼요. 하시면 안 돼요. 네. 또 부동산. 부동산 중요하죠. 지방에는 지금 아파트값이 내린대요. 내려가고 있어요, 지금. 근데 땅이나 주택값은 올라가요.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. 절대로. 이민년이 되면은 더욱더 안 내리게 돼 있어요.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. 서울에는 아파트 값은 이제는 다 왔어요. 올 만큼 왔고요. 그래서 이제 어디에 한 일부는 올라가겠죠. 그렇지만은 정말 부동산 사고 싶거든요. 가지고 있는 빌라 절대 팔지 마십시오. 아, 빌라? 빌라가 아마 규제가 풀릴 거예요. 2022년에? 그렇죠. 빌라 값 올라가고 땅 있는 주택 값 올라가요. 될 수 있으면 팔지 말고. 가지고 있던 건 그냥 지니고 계세요. 땅? 그래서 부동산? 그래도 괜찮습니다. 그래도 괜찮다? 그래도 괜찮으니까 걱정 마십시오. 아마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는 않습니다. 왜?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.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예요. 한 2, 3년 후는 훨씬 앞서가는 나라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미 년 하반기서부터는 뭔가 성과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. 수입하던 거 수입 좀 덜 할 거고 수출도 많이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빚전 있습니다. 그래서 대선도 있으면서 대선에서 또 바뀌면서 뭔가 또 새롭게 뭔가가 또 돌아올 거예요. 그러니 우리가 기대했던 거 해년마다 뭐 죽겠네 해도 그래도 사는 대로는 다들 살지 않나요? 그래서 괜찮으실 거예요. 코로나도 중요하잖아요. 코로나 그렇죠. 코로나는 좀 어떻게...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.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올 겨울만 지나면 코로나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관광도 이제 자유롭게 하면 다시 또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시작되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래서 전망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도 더욱더 힘내시라고 박수 칠게요. 파이팅! 파이팅!